신안군 인근 바다에서 외국인 선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6일 밤 9시 30분쯤 신안군 삼태도 인근을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선적 11만 톤급 콘테이너 선에 타고 있던 28살 선원 K모 씨가 실종돼 경비 함정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추락 의심 해역에서 홍도 북서쪽까지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A호의 항적을 역추적하고 어업정보통신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